확진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도심과 외곽 유원지에는 가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폭발적인 재확산으로 이어질까 방역당국은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에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병역 비리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정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엿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만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3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뒤 맞는 첫 주말입니다.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당국은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도심을 어젯밤부터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걱정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는 이른바 불금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붐볐고 강남 지역에도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0명으로 17일째 100명대였습니다. 대규모 감염 위험을 경고하는 방역 당국과 그리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마음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지는 주말입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의 현장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술집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또 다른 술집엔 야외 테이블까지 손님들이 빼곡합니다. 약속 때문에 그냥 만나기로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이후 첫 금요일 2.5단계 시기에 썰렁했던 홍대 거리는 불금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다시 북적였습니다. 오늘 낮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 숲길 초가을 날씨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너무 답답해했죠. 아이들 미안하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로 북적인 강남역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방역 당국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유행을 경고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하여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생업이 걱정인 상인들은 웬만하면 거리 두기 강화는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28.1%에 달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주말을 맞아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나들이객들도 전국 주요 관광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두고 성묘객들도 많았는데 이 때문에 고속도로 곳곳이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족공원으로 가는 길이 차들로 꽉 막혔습니다. 귀성 자제 요청에 미리 성묘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실내 입장을 위해서는 명부 작성과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추석 때 폐쇄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주말에 먼저 오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로 벌초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추석 때 안 오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 없을 때 미리 와가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았어요.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나들이 행렬도 줄을 이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관문인 이곳 간월제에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랑이는 가을 바람에 억새들이 춤을 추며 은빛으로 일렁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내로 극장으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산으로 오면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나. 단풍도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낙엽도 지고 물들고 해서 분위기가 훨씬 가을다워진 것 같아요. 전국 고속도로에는 오후 6시까지 3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몰렸습니다. 도로공사는 서울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에서는 밤 10시까지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자, 그동안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침묵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에둘러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첫 청년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공정입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공정이란 표현을 37번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줄곧 공정을 강조해왔지만 임기 내내 공정의 역습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논란, 인국공 논란, 부동산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논란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역시 20대 남성들에게는 큰 박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병역 비리 근절을 말했습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 측의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언급 없이 병역 비리 근절을 말한 것은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는 동시에 이번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추 장관이 참석하는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조국 추미애 정국에서 소신을 밝혔던 민주당 의원들은 여지없이 친문 지지자들의 표적이 돼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정치인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전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사과했다가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박용진 의원. 오늘 한국 정치의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어젯밤 늦은 시각 SNS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도자 넬슨 만델라와 관련된 책을 소개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상대를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더 많은 박수가 쏟아진다.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넬슨 만델라는 욕을 먹고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이 아쉬움을 표현한 이유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일부 강성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다.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네.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박 의원의 SNS엔 변절자 나대지마 내부 총질이라는 비난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박 의원 휴대전화와 의원실 전화로도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박 의원이 아쉬움을 표한 글에도 혼자 튀는 행동한다. 잘난 척 하지 말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하면서 이상직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따지고 보면 개인 돈과 집 문제였지만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그리고 임금 체불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측근 이 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산 신고 누락이었던 김홍걸 의원과 달리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건은 사안이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론을 내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 회피와 배임, 편법 승계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친문 그룹과 친분이 두터운 이 의원 처리를 놓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의 소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에 대해 안타깝지만 경영진이 알아서 할 일이라거나 헌납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원직까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소득세를 100만 원 조금 넘게 낸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출당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김홍걸 의원의 재산은 4월 총선 당시 신고 때 5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공개 때는 67억 7천만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배우자가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는데 총선 재산 신고 때 이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측은 분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고의 누락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또 가족이 전세를 전전하고 아파트는 대출받아 산 것이라고 했지만 많은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서울에만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5년간 소득세 135만 원과 무슨 재주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지. 정의당은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공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가 조치를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김 의원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감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정당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안게 됐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김 의원을 공천했던 민주당에는 토사구팽한 거냐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부견자, 그러니까 아버지만 못한 아들이라는 조롱까지 받은 김홍걸 의원의 정치 인생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납치와 연금에 사형수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거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재임 중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감옥을 드나들었죠. 특히 임기 말인 2002년에는 셋째 김홍걸 씨가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가 터집니다. 저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권노갑 전 고문은 회고록에서 홍걸에게 미국 가서 조용히 공부나 하라고 했고 최규선에겐 정치하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데 둘이 미국에서 만나 게이트로 이어졌다고 썼습니다. DJ 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홍걸 씨를 만나 돈을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고 이를 돌아와 보고했을 때 충격에 빠진 DJ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죠. 고 이희호 여사의 소생인 홍걸 씨에 대해 동교동계에서는 DJ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호남 공약을 위해 홍걸 씨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동교동계가 대거 국민의당으로 떠났을 때 DJ의 적통이 민주당에 있다는 걸 보여준 소중한 존재였죠.
이후 호남에 갈 땐 늘 홍걸 씨가 동행했고. 우리 아버지 뿌리를 지켜야지 민주당. 결국 21대 총선에선 부모의 뜻을 따르겠다며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김대중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자 형제 간 유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노벨상 상금 8억 원을 인출한 사실까지 드러났고 김 의원은 고인의 유지에 따랐다며 상금은 상속세로 냈다고 주장했죠. 이것은 전혀 재산 싸움과는 거리가 멀고 저희 동교동 사전은 두 분 어른의 유지를 따라서 그 후엔 아파트를 쇼핑하듯 세 채나 사들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권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당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정의당은 호부견자란 말까지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그의 자식은 개라며 모욕을 준 겁니다. 김 의원은 결국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 제명 결정을 주도한 이낙연 대표는 정치부 기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담 취재했고 그런 김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일군 당해서 아버지가 발탁한 사람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대권을 향해 가는 이 대표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김 의원을 읍참마속한 거란 말도 당 안팎에서 들립니다. 김 의원은 아버지 눈에 눈물 짓게 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분열의 이름으로 아버님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당에서 제명당한 아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떤 심정일지.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보다 돈을 받은 조 씨가 더 낮은 형량을 받으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비리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는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이걸 포함해서 6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중에서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본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이른바 허위소송 관련 혐의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96년 웅동학원 관련 하도급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16억 원 상당이었죠.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 씨는 뒤늦게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자를 포함해 115억 원을 내놓으라고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지에 115억 원을 물어주게 된 웅동학원, 한 차례의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사실상 가족법인에 가까웠던 만큼 사기 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무죄가 지금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조 씨의 재판 과정에서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소장이 조 씨의 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해서 허위 공사의 무게가 더 실리는가 했는데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사기 소송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은 공사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그런 당사자의 증언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군요. 자, 그런데 논란이 되는 내용이 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더 있습니다. 조 씨는 사기 소송 혐의 외에도 1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용 비리 자체는 유죄라고 하면서도 1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수수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사무국장 자리는 채용 담당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채용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논리인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조 씨가 실질적인 이 재단의 운영자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사장인 조 씨의 어머니가 사실상 재단 운영에서 손을 뗀 상태였고, 조 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소송 대응 등 그리고 행정 업무까지 다뤄왔기 때문에 검찰은 조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무국장이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는 논리,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사안을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브로커들, 돈을 전달한 브로커들은 훨씬 더 엄한 벌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명은 다른 재판부서 배임 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인정이 되면서 조 씨보다 많거나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검찰이 적용한 6개 혐의 중에 한 개만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즉각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쪽에선 가족회사격인 웅동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번 판결을 놓고 법 쪽에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1심 재판 어떤 판사가 맡았습니까? 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재판부가 현 정권 관련 재판을 여러 개 맡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김 판사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도 맡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사건도 맡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조 전 장관의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판사가 진보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판사 성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예, 뭐 누가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게 사법 불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2심 재판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그룹 방탄소년단이 청와대에서 열린 첫 청년의 날 기념식에 청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정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가수로서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언제나 밝은 빛만 가득했을 것처럼 보였지만 역경과 고민의 연속이었던 과거가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음악이란 큰 꿈 하나 메고 떠나지만 내가 걷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좋아 보이는 이 길도 이 길이 원치 않게 되는 건지, 지금 힘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절실하게 주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된 건 어쩌면 평범한 단 한마디. 너희를 다 이해할 순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멤버들과 팬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그리고 또 한 번의 1위. 불안과 우울의 끝에서 저희 일곱은 다시 한번 소년이 된 듯 서로에게 꿈과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청년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 보라색 상자 속에 담아 19년 뒤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보다 더 미래의 청년을 위해 앞장서 시대의 불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사고를 당한 초등생 형제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형 10살 A군은 호흡기 부위 등의 부상이 심각해 수면제 투여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은 8살 동생 역시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을 돕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간 학산 나눔 재단을 통해 170여 명이 3천만 원 넘게 기부했습니다. 5,000원도 하시고 10,000원도 하시고 가장 큰 금액으로는 10,000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이들은 후원금이 아이들 치료비로만 쓰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재단과 구청 등은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전날 집을 비웠던 형제의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유럽 주요 나라들이 지역별 봉쇄령을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봉쇄령을 해제한 지 넉 달 만에 확산세의 백기를 든 건데요. 프랑스와 스페인은 발병 이래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모습입니다. 출근과 진료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에 도심이 텅 비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모레부터 이동 제한령을 재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De hecho, estamos hablando de 1000 contagios por cada 100.000 habitantes, una cifra gravísima. 마드리드시는 이동이 제한되는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i es necesario, es lo que hay que hacer. No queda de otra, porque esto cada día está peor. 프랑스 신규 확진자는 1만 3000명을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영국도 하루 40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We are now seeing a second wave coming in. We've seen it in France, we've seen it in Spain, across Europe. 영국은 6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전국 봉쇄령 2차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하루 사망자가 5만 명 정도라며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전셋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급기야 매매가를 추월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전용 14제곱미터 전세가 지난달 초 1억 8,5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뒤 같은 층 같은 형 아파트가 3천만 원 싼값에 팔렸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가를 앞지른 겁니다. 대출이 되고 하는 것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있죠. 서울 신림동의 이 아파트도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2천만 원가량 높게 형성됐습니다. 매매가가 1억 1천인데 최근에 거래된 거는 1억 3, 4천에 거래가 됐다고 비싼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세 붕괴 현상으로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매매가를 추월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값 고공행진은 새 임대차법 시행의 여파가 커지는 데다 가을 이사철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깡통 전세 매물을 계약할 경우 자칫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융자를 받았거나 또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모두 합친 가격이 전세 가격의 7, 80%가 넘어가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땐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하고 전세 보증 보험을 활용하는 등 꼼꼼히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덩달아 폭등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 두세 달분인 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 요구가 심심치 않다고 하고요. 또 계약을 자주 갱신하는 전세 거래는 그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최근 잠실 20평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갱신한 50대 임대인 A모 씨. 전세 7억 5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는 7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0.9% 요구해서 줬습니다. 수수료가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다 부동산을 통해야 되는데. 특히 계약을 자주 갱신하는 전세 입주자 입장에서 매번 내는 부동산 수수료는 더 큰 부담입니다. 또 집값이 비싼 서울 일부 지역은 중개사무소가 양쪽에 각각 천만 원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매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취직도 못해갖고 날리고 그러는데 그 한 건 해가지고 1,500, 2,000 받는다는 건 그거는 정말 너무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는 집값이 비싸질수록 중개수수료율도 높아지게 설계돼 있기 때문인데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에 육박하면서 중개 수수료 상한액은 800만 원을 넘겼습니다. 11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의 수수료는 1000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그 중개 수수료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서비스 질을 내시라 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중개 수수료 개편 의지를 내비쳤지만 진척은 아직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상승한 집값과 전셋값을 감안해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화폐 효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경제 전문가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간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윤 의원이 전문가들의 지적에 힘을 싣자 이 지사는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이채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를 두고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한다.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위협한다면서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의 비판에 이 지사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재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보수 언론 뒤에 숨지 말라면서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감일의 연구원장은 적폐를 들고 나와 경제 전문가들을 몰아세우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BTS 청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 자 오늘 BTS가 청와대에 와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이 연설에서 나름대로 울림이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그 청년의 날 이게 예. 올해 첫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BTS 덕분인지 몰라도 홍보 효과를 일단 톡톡히 봤습니다. 예. 주말 오전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가 8천 명을 훌쩍 넘겼고요. 그리고 댓글창도 정부 행사에서는 보기 힘든 속도로 댓글들이 쭉쭉 올라왔습니다. 예, 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오른 이제 세계적 그룹인데 예.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섭외가 됐는지 이게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예, 대통령하고 BTS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요. 예. 그 2018년이죠. 그 당시 프랑스 파리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기념 촬영에 시계도 주고 사인도 받고 했습니다. 일부러 지금 시간 내주신 거죠? 아, 저희랑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시면 사인 한 번만 예, 그리고 당시 탁현민 비서관이 직접 전한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억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경비만. 아, 경비만. 근데 고맙게도 시계로 다 해드렸어요. 비용을 퉁 쳐줘서. 예, 근데 뭐 지금 행사비가 더 올랐을 텐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부른 겁니까? 아마 이번에도 탁현민 비서관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자문위원 시절이던 지난 4월에도 코로나 극복 응원 릴레이를 주도하면서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송유민 선수와 함께 BTS를 섭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섭외 과정을 한번 직접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바쁜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한 방에 됐어요. 두 말 않고 진짜요? 네, 바로 받아주고 탁현민 비서관이 사실 지금 이제 공연 기획사 관련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BTS도 나라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예. 좀 약간 섭외력도 굉장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BTS 청의 다이너마이트의 느낌표는 스타 마케팅의 바운더리로 하겠습니다. 예. 그 탁현민 비서관의 방금 말씀하신 그 행사의 중심에는 BTS와 같은 항상 그 최정상의 스타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긴 하지만
정치 행사에 너무 자주 연예인을 이용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뭐 오늘 보니까 BTS가 이제 의료진을 응원하는 이 덕분에 챌린지 이 배지를 달고 나와서 눈길을 좀 끌기도 했던데 어찌됐든 이제 실업 사태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이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 BTS의 메시지 힘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좌클릭으로. 또 판 흔들기로. 예,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기업 3법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당내 논란에 휩싸여 있던데 내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일단 보시는 게 그 세 개의 법안인데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핵심은 다중 대표 소송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속 고발권 폐지 정도로 꼽힙니다. 예, 저게 기업 3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 여당은 이른바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이 세 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재계에선 기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그동안 국민의힘도 좀 재계 쪽에 힘을 실어 왔었는데 정작 김종인 위원장이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반시장적인 법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반시장적이라는 법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경제단체 회장들이 이제 줄줄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을 정도면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지금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김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저 법안들과 김 위원장의 그동안의 주장들 맥이 다 있는 겁니까? 일단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캠프에서 비슷한 공약으로 이제 후보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예. 그리고 4년 전에는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죠. 그때는 관련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 뭐 어쨌든 김 위원장이 오랜 동안 생각해왔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 김 위원장과 다른 생각 이게 당내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좀 두 가지 지금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기본소득 때처럼 범 여권의 아젠다를 말 한마디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어차피 큰 범위에서 법안 개정 의지를 보인 뒤에 구체적인 쟁점에선 원내 정책위 등을 통해서 협상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당대표가 먼저 법안 처리에 앞서서 당의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김 위원장 본인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통화를 해봤습니까? 예, 오늘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당이나 정부안을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강정책의 경제 민주화를 선택한 만큼 야당 스스로도 이런 법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재계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22일, 23일에 박용만 그리고 송경식 회장이 줄줄이 방문을 할 텐데 김 위원장에게 물어보니 만나도 내가 흔들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밀고 가보겠다 이런 구상으로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김종인 좌클릭으로 또 판 흔들기의 느낌표는 너무 흔들리면 못 잡는다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당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슈 선점 그리고 중도 확장력에 후한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 정체성까지 이렇게 흔들리면 좀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또 홍준표 의원과 같은 그런 반 김종인 세력의 공간이 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개 주에서는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투표 열기가 예상보다 뜨겁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투표가 시작된 미네소타로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투표소 앞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거리 유지는 필수. 투명 칸막이와 손소독제도 마련됐습니다. 미국 대선엔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세 가지 투표 방법이 있는데 미네소타와 버지니아,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에서 가장 먼저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Mail obviously is what we are encouraging. Vote at home, be safe.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후보도 사전 투표가 시작된 접전지 미네소타에 출격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1.5% 포인트 차이로 진 곳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비판에 열을 올렸고 Your state will be overrun and destroyed if Biden and the radical left win.
That's what's going to happen. I've been watching it for years. They haven't treated you right. 바이든은 분열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시대는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of his negligence and selfishness. How many lies said and lives lost?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늠할 지역으로 꼽히는 애리조나와 메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극장, 드라이브인 예배 등 자동차를 이용한 행사가 많아졌는데요. 드라이브인 서커스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건 처음인데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크레인에 들려내려오는 무대와 구르는 깡통 위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공연, 성인 키보다 큰 길쭉한 비눗방울 등 즐거운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서울 서커스 축제가 드라이브인 서커스를 열었습니다. 주차장엔 한 회차당 30대 정도의 차량이 입장하는데 이렇게 차 안이 서커스를 즐기는 객석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나 미뤘던 공연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 건데 이번 주 공연 9회분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차례로 차를 타고 들어와 무대를 반원 모양으로 둘러싼 시민들. 손 내밀어 박수치고 환호성 대신 경적을 울리고 답답할 땐 선루프에 고개를 내밀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런 공연이 작년에는 정말 많았었는데 가을에 차 안에서 보는 거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광대 아저씨가 저글링 하면서 자전거 타는 게 재밌었어요. 관객들 못지않게 무대에 오른 예술인들도 설렙니다. 제한된 환경이긴 하지만 관객들을 만나서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15m 상공에서 펼쳐지는 불꽃쇼도 예정된 드라이브인 서커스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어지면서 200m의 앞도 보기 힘든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안개도 짙어지는 건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5도까지 떨어져 오늘 낮보다 10도나 더 낮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마저 느껴지는데요. 강원도 철원의 경우는 내일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는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딱 쾌적할 정도의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는 25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 동안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